당당히 벌어진 넓은 어깨가 인상적인 분청사기 박쥐 모라노문호를 보시겠습니다. 표면에 남아있는 붓자국으로 물레의 항아리를 얹어놓고 돌리면서 백토를 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목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면에는 물고기를 한 바퀴 가득 차게 새겼고 그 아래에 가장 넓게 부푼 어깨에는 가로선과 단순한 곡선이 반복되는 문양띠를 둘렀습니다. 그 아래로 박쥐 기법을 사용한 활달한 모란당초 문이 펼쳐집니다. 박쥐 기법은 문양의 외곽 부분을 모두 파내서 흰색 문양이 요철과 함께 더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선명하고 큼직한 모란이 인상적입니다. 박쥐는 조화 기법과 항상 같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. 박쥐 분청사기 역시 조화 분청사기와 함께 15세기 후반 전라북도 지방에서 다수 제작되었습니다.